세상에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승자에게 감사하고 존중하며 패자로서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현명한 접근이 아닙니다. 최근 전문가들은 포스테코글루 독의 성과와 리더십을 세계적 수준의 리더로 격상시키며 승자의 관점을 가진 현직 감독과 패자의 관점을 가진 전직 감독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논하기 위해 MBC는 토트넘이 팀 정체성에 주목하며 승자의 관점을 가진 세계적 수준의 리더인 손흥민 선수가 팀에 기여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MBC 논평에 참여하는 두 사람, 하워드와 데니는 현역 시절 골키퍼와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스퍼스는 결국 승자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과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스퍼스가 경기 주도권을 점차 확보한 이유는 그들의 역동적인 축구 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술적으로 잘 세팅되어 있어 볼 컨트롤과 압박을 통해 경기를 우세하게 만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팀은 볼 컨트롤, 압박, 득점력, 클린시트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으며 토트넘은 그동안 잃어버린 팀 정체성을 찾았다고 평가됩니다. 그들은 이제 한 팀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선수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은 처음에 의심을 받았지만 9경기 동안 성과를 거두며 스퍼스를 상위권 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상대팀에 상관없이 자신들의 스타일로 경기를 치르며 믿음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해리 케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좋은 결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선수들에게 자유를 주고 실수를 허용하며 신뢰를 키웁니다. 이로써 선수들은 개인과 팀의 능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좋은 시작을 하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을 변화시키고 선수들에게 자유와 자신감을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팀을 위해 노력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는 팀에 기여하며 자신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그가 어디서 더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팀을 위해 골을 넣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토트넘은 톱 랭크에서 계속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